떨어지네. 아, 다 먹는데, 씨. 돈. 아, 또 왜 전화 와, 얘는. 아. 아니. 야, 생각을 해봐. 너 지금 나한테 돈 준 지 한 달도 안 됐어.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 한 달 수익으로 난다 그랬지. 근데 지금 이렇게 보치면 어떡하냐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고 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그때 바로바로 너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게 한 군데다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포해서 넣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일일이 내가 너한테 다 어떻게 보고하냐. 야, 그렇게 하면 나도 귀찮아서 너랑 하기 싫지. 아, 어련히 알아서 줄까봐. 안 떼먹어, 더러운 돈.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어서 예민해서 그래, 예민해서. 한 달만 기다려봐, 한 달만. 어? 아, 씨. 나 왜 전화하고 지랄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분명히 플래티넘 방이라 했는데. 아, 배불러. 아, 날씨도 좋은데 이따 여자애들이랑 술 먹으러 갈래? 누구? 뭐 말하면 네가 아냐?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에이씨. 누군데? 일도 안 하는데 통화 호지를 해. 누군데? 아, 그새 있잖아, 그 호구 새끼. 아, 그때 그 와꾸. 아씨. 아, 그 와꾸 빠른 새끼. 야, 쉬는 날에는 쉬어라. 쉬는 날 안 받아. 내가 한 명이랑 존나 잘 돼가고 있거든? 근데 걔가 친구 될 거야. 조짜가지고. 아이씨. 아, 존나. 야, 잘 받아라. 야, 여보세요? 사장님. 네, 여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아, 나 분명히 사장님이 플레이트빵 올라가면 더 수익 난다 해가지고 옮겼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고객님, 저희가 주식을 조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고객님한테 뭐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라는 거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고점 찍을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다 끌어서 내가 넣는데 이게 떨어지면 당연히 저도 불안하죠, 사장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이 왜 불안하신지 제가 진짜 우리 고객님 심정 다 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롤러코스터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저희가, 아, 우리 고객님한테 사기치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진짜 떨어지면 안 돼요, 저 이거. 모을 수 있는 돈 최대한 모아서 한 거라 진짜 보치고 싶지 않은데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지금 사장님한테 전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면 저기 잠시만요. 어떡할래. 야, 근데 이 새끼 뭐 뽑을 돈이 있냐, 너? 근데 뭐 아직 대출 나올 때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나자고, 일단. 여보세요? 끊으셨어요? 아니요, 사장님. 그러면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또 VIP 고객님이시잖아요. 저희 말 너무 잘 믿어주시고 또 여러 번 추천해주셨기 때문에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하, 좋아요. 사장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지금. 제가 그럼 주소를 찍어드릴 테니까 커피 한잔 하시죠. 하, 사장님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주소 바로 찍어주세요.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사장님. 아, 이게 진짜 존나 짜증나게 하네. 아, 씨. 아. 아니야, 정말. 이제 주식도 다 잃었을 거 아니야. 남은 거 쭉쭉 빨아 먹어야지, 이제. 쭉쭉! 거지 같은 X가 한 큐에 돈 벌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좀 꽁돈 벌려고 하여튼, 아,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지들이 투자를 하는 줄 알아? 도박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 빨리 하고 여자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뭐 하는 애들이야? 아, 있어. 항공가. 아, 여기서 언제 와? 차도 없나? 아, 차 나한테 뽑았다 그랬는데, PM? 조만간 경을 넘었지. 온다. 아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우,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앉으세요. 예.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아, 네, 네. 아우, 처음 뵙네요. 아, 인상이 생각보다 진짜 좋으시네. 관상을 좀 볼 줄 알았는데, 얼굴에 돈이 들어올 상이세요. 제가 팀장이고요. 아, 네. 저희 회사 본부장님이랑 회원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손실을 좀 많이 보셨다고 해가지고 자산 설계 같은 거죠. 그런 걸 좀 해드리려고 제가 같이 이제 왔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골드방인가? 그거 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플래티넘방 들어갔잖아요. 네. 아, 근데 지금 수익이 3천만 원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제 돈은 다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강 팀장님 내생각에 들어가 있으신데 강 팀장님이 추천해준 종목을 우리 회원님께서 다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골라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올라가서 받은 것만.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셨죠?
우리 강 팀장님 추천해준 종목 중에는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지만은 일정한 금액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손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리딩방에 지금 돈 주고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죠? 그럼 신뢰를 하시고 우리 강 팀장님이 찍어준 종목이 다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다 안 들어가셨죠? 제가 그렇게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네. 고객님 혹시 어떤 거 들어가셨어요? 그 사장님이 말했던 그 거기에 넣었는데. 그 이번에 그 혹시 뉴스는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안 봐요. 그냥 계속 그 주식 장만 보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그 기사 같은 거 펼쳐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읽고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 왜 하필이면 또 그걸 들어가시고 좀. 우리나라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일명 개미라고 하죠. 개미라고 부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왜 개미밖에 안 되냐? 따라가거든요. 올라가 따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따라가다 또 떨어지고. 근데 슈퍼개미들은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죠, 올라갈 때. 근데 따라가시니까 우리 강 팀장이 추천한 종목을 믿고 따라가주셔야 되는데 사장님은 그 종목 그냥 이렇게 계속 눈대중 보고 계시다가 올라가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시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진짜 이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제가 친구 돈까지 다 끌고. 아, 그래요? 제 대출까지 다 받은 상태라 지금 이거 날려버리면 저 진짜. 지금 보유금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친구 돈 1억이랑 제 돈 3천이었는데 거의 절반 넘게가 없어졌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현실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한정이 돼 있어요. 되게 보면 아시죠? 아, 네. 상한가 쳐봐야 3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그게 좀 답답하실 거예요. 주식하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 이게 사실 아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리딩방에도 안 푸는 네.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 드릴게요. 그럼 또 그러면 회원비가 또 따로 있어요? 아 저 그거까지 낼 돈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친구분 돈도 메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봤을 때 주식으로는 조금 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치. 해외 선물 거래라고 있어요. 뭐 선물 주는 거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는 회원에 돈을 넣으시면은 올라갈 때 이제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선물 거래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걸 예상하고 돈을 넣으면은 돈을 벌고 내려가는 걸 예상하고 내려간 데 돈을 넣으면은 그럼 돈을 벌어요. 그걸 매수라 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수익률을 빨리 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매수 매도만 잘 맞추면 곱하기 두 배예요 무조건. 주식보다는 또 확률이 더 높겠네요. 그렇죠. 50대 50이에요. 회원님이 돈이 급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강 팀장님이 지금 해외 선물거래 쪽으로 하고 있는 1대1 리딩방이라고 있어요. 오래 더 하실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사님한테는 연애 받지 말고 수익 보시는 거에서 한 6%만 네, 그 정도만 주세요. 아니 원래 저희가 수익의 10% 정도 가져가고 1대1 리딩방이라서 저희가 그건 좀 금액을 좀 크게 받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 회원님은 안 받을게요. 회비 같은 건 안 받고 수익률 10%도 말고 6%만 주시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링크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거기 가입하셔서 돈 넣으시면은 해외에서 보고 중에서는 뭐 2분 거래, 5분 거래 이렇게 있어요. 2분 안에, 5분 안에 돈이 벌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요 리딩을 우리 강 팀장님이 1대1로 해주시겠다. 제가 리딩을 되게 잘하거든요. 저희 팀에서도 제가 그건 1등이고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저는 그걸 네. 한번 수익이 실현됐을 경우에만 저희한테 6%만 주시면 되고 그럼 일단은 시드머니는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5천 정도 남았는데 5천 남아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5천으로?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 진짜 사장님 믿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강 팀장님 통해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아 네네 아니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예. 진짜 아예 아니 진짜 감사드려요. 아 이거 예. 제가 두고 갈게요. 아 예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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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고 한 5천 남았다고 했나? 아 근데 5천이면 우리가 가져갈 거 별로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 대표가 만든 그 사이트로 안 할 거야? 다른 걸로 노릴 거야? 형 뭐 있어? 내가 만든 그 사이트가 있어. 아 그걸 잊지 말해. 내가 만든 HTS가 있다고. 홈 트레이닝 시스템이 있단 말이지. 이걸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할 거니까 내 혈육이지만 내 핏줄이지만 가끔 형이 무서워. 왜냐면은 우리 또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대표가 늘 다 가져가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뒤에서 좀 챙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형이 너꺼 챙길 생각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슈킹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뭔 슈킹이야. 야, 직원들 교육이나 잘 시켜. 혹시나 생각하고 있으면. 의심할 사람 없어. 동성애 의심하고 있어 진짜. 아 담배나 피게.